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05쪽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법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적당한 단어로 채우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보죠. E. 1. He smokes heavily. He is a blank blank. 자, 여기 heavily는 심하게 이런 뜻이니까 그는 심하게 담배를 피운다. 즉, 그는 담배를 많이 피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blank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즉 꼴초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꼴초를 영어로 a heavy smoker 또는 a chain smoker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heavy smoker를 써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He is a heavy smoker. 2. It is clear that he is innocent. Blank, he is innocent. 자, 2번입니다. 자, innocent는 무죄, 결백한 이런 뜻이니까 It is clear that he is innocent. 그가 무죄라는 것은 명백하다. 자, 이런 말이죠. It is clear that 주어 동사는 clearly 주어 동사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으니까 blank에는 clearly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clearly는 문장 전체 he is innocent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clearly he is innocent. 명백히 그는 무죄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Clearly, he is innocent. 3. Tom can read rapidly. Tom is a blank blank. 3번이죠. rapidly, 빨리, 신속하게 이런 뜻이니까 Tom can read rapidly. Tom은 빨리 읽을 수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따라서 블랭크에는 책을 빨리 읽는 사람, 즉 속독가 이런 말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pid reader 이것을 넣으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Tom is a rapid reader. 4. She made a polite answer. She answered blank. 자, 4번입니다. make an answer 하면 대답하다 이런 얘기니까 she made a polite answer. 그녀는 공손한 대답을 했다. 즉,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런 말이 되죠? 자, 따라서 블랭크에는 공손하게 이런 말이 와야 하니까 부사 politely를 쓰면 되겠습니다. She answered politely. 그녀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죠. She answered politely. 5. He rises late. He is a blank blank. 자, 5번이죠. rise는 자동사로 일어나다, 기상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rises late. 그는 늦게 일어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따라서 블랭크에는 늦게 일어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late riser를 넣으면 되겠죠? 자, 참고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late 대신에 early를 써서 an early ris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He is a late riser. 자, F번을 풀 차례인데요. 자, F번은 italic 체로 된 말에 주의하면서 각 문장의 뜻의 차이를 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죠. F. 1. A. It is not always good to live alone. B. It is not good always to live alone. 자,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It is not always good to live alone. Not always는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 부정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죠? 자, 이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죠. It is not good always to live alone. 자, 여기 always는 to live alone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lways to live alone 하면 항상 혼자 사는 것 이런 말이니까. 자, 해석해 보면 항상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이 되죠? 자, 두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다음을 보죠. 2. A. Only I bought this book. B. I only bought this book. C. I bought only this book. 자, 2번인데요. 자, 2번 문제는 only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그것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only I bought this book. 자, 여기 only는 주어 I를 수식해 주고 있죠. 자, 따라서 오직 나만이 이 책을 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I only bought this book.
여기 on이는 뒤에 오는 동사 bought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책을 샀을 따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면 I bought only this book. 자, 이번엔 only가 뒤에 오는 목적어 this book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책만을 샀다. 즉, 이 책 말고 산 게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3. A. I dislike most greedy people. B. I dislike greedy people most. 자, 3번이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I dislike most greedy people. 자, 여기 most는 형용사로 쓰였죠? 대부분의, 자, 이런 뜻으로 명사 people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dislike 하면 싫어하다. greedy는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이런 뜻이니까 나는 대부분의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I dislike greedy people most. 자, 여기 most는 최상급의 부사로 가장 이런 의미죠. 그래서 동사 dislike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가장 싫어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와 F번의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문 연습이 남았는데 자, 1번부터 함께 보시죠. 자, 문제를 보면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다. 자, 이번 영작의 핵심은 훨씬 더 뭐뭐한, 자, 이런 말을 much, even, far, still, a lot, 그 다음에 비교급, 자, 이런 형태로 써보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much 플러스 비교급을 써보죠. 자, 따뜻하다는 be warm 이렇게 쓰면 되니까 오늘은 훨씬 따뜻하다. 자, 비인칭 주어 it을 써서 it is much warmer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보다, 자, 이 말은 than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해보죠.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다. It is much warmer today than yester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It is much warmer today than yesterday. 자, 2번이죠. 어젯밤 그 여자는 음악회에서 노래를 잘 불렀다. 자, 이번 영작의 핵심은 부사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부사의 어순은 자, 대개 장소, 양태, 시간 이런 어순이라고 그랬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last night. 음악회에서는 at the concert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노래를 잘 불렀다는 sing의 과거 sang을 써서 she sang we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의 위치는 장소, 양태, 시간 이런 어순이니까 자, 장소를 나타내는 at the concert. 자,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last night이 나중에 나오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는 음악회에서 노래를 잘 불렀다. She sang well at the concert last n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well을 양태부사로 봐서 She sang at the concert well last night.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well은 동사 바로 뒤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라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She sang well at the concert last night. 자, 3번입니다. 다행히도 승무원들 중 아무도 실종된 사람은 없었다. 자, 이번 영작의 핵심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fortunately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fortunately 하면 다행히도 이런 뜻이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승무원들은 the crew 이렇게 쓰면 되죠. crew는 the crew 이런 형태로 승무원들 이런 복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들 중 아무도 뭐뭐 않았다 이런 말이 되어야 하니까 부정주어 none을 써서 none of the crew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종되는 lost를 쓰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다행히도 fortunately 승무원들 중 아무도 실종되지 않았다. None of the crew were los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Fortunately, none of the crew were lost. 4번이죠.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그에게 편지를 쓰는데 좀처럼 그의 소식은 못 받는다. 자, 이번 영작의 핵심은 빈도부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의 뒤에 온다 그랬죠. 자, 하나씩 해보죠. 자, 먼저 한 달에 한두 번은 once or twice a month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의 편지를 받다, A의 소식을 받다는 hear from A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처럼 뭐뭐 않다는 빈도부사 seldom을 쓰면 되니까 나는 좀처럼 그의 소식을 못 받는다. I seldom hear from hi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그에게 편지를 쓰는데 I write to him once or twice a month. 그러나, but, 좀처럼 그의 소식은 못 받는다. I seldom hear from hi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rite to him once or twice a month, but I seldom hear from him. 자, 5번이죠. 아침마다 너무 늦게 일어나니 그는 세수나 양치질할 시간이 거의 없다. 자, 이번 영작의 핵심도 4번과 마찬가지로 빈도부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즉,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 혹은 비동사, 조동사 뒤에 위치하죠. 자, 이점 염두에 두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너무 늦게 일어난다. Get up very late. 아침마다 너무 늦게 일어난다. 자, 이 말은 아침에 항상 너무 늦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니까 Always get up very late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빈도부사 always가 일반 동사 get 앞에 왔죠. 자, 그는 아침마다 너무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나타내야 하니까 접사 as를 써서 as he always gets up very late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뭐뭐 안타 이런 뜻의 빈도부사는 hardly니까 뭐뭐 할 시간이 거의 없다. 자, 이것을 해보면 hardly have time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빈도부사 hardly가 일반 동사 have 앞에 왔죠. 자, 그 다음에 세수하다는 wash one's face, 양치질을 하다는 brush one's teeth. 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정리합니다. 아침마다 너무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as he always gets up very late in the morning. 그는 세수나 양치질할 시간이 거의 없다. He hardly has time to wash his face or brush his tee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빈도부사 hardly가 일반 동사 has 앞에 왔죠. 그리고 빈도부사 always가 일반 동사 get 앞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As he always gets up very late in the morning, he hardly has time to wash his face or brush his teeth. 자, 6번입니다. 그가 병에서 회복할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이번 영작의 핵심은 어려울 것 같다. 자, 이런 말을 유감이지만 뭐뭐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단축형으로 I am afraid not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자, 먼저 회복하다는 recover. 그래서 뭐뭐에서 회복하다는 recover from 이렇게 쓰면 되니까 병에서 회복하다 이렇게 하려면 recover from one's illnes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가 병에서 회복할까요? 자, 미래의 조동사 will을 써서 Will he recover from his illness? 어려울 것 같습니다. I'm afraid not. 이렇게 되죠? 자, 여기 I'm afraid not은 I'm afraid he will not recover from his illness. 이것의 단축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Will he recover from his illness? I am afraid not. 자,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발음 연습이 남았죠? 자, 어떻게 끊어 읽는지 또 어디에 강세를 주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A번부터 보죠. 자, A번은 끊어 읽기에 주의하면서 문장의 차이를 살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A. 1. A. He treated her roughly in the same way. B. He treated her roughly in the same way.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죠. He treated her roughly. 자, 여기 roughly는 동사인 treated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난폭하게 다루었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보면 그는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난폭하게 다루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문장을 보면 He treated her. 그는 그녀를 다루었다. Roughly in the same way. 자, 여기 roughly는 In the same way를 수식하니까 대개 같은 방법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개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다루었다. 이런 말이 돼요. 자, 두 문장의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겠습니다. Two.
A. They decorated the girl with flowers. B. They decorated the girl with flowers. 자, 동그라미 1번 문장을 먼저 보죠. Miss Flowers는 동사 decorated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y decorated the girl. 그들은 그 소녀를 꾸며주었다. With flowers. 꽃으로. 이런 얘기죠.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자, 여기 with flowers는 명사 the girl을 수식하니까 The girl with flowers. 이렇게 하면 꽃을 가지고 있는 소녀.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decorate는 누구누구에게 훈장을 주다.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꽃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녀에게 훈장을 주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B번은 끊어있는 곳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끊어읽기라는 것은 전달하려는 내용이 너무 길 때 의미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의사 전달의 단위가 되는 곳에서 끊어읽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B. 1. I will not go there for some time. 자, 해석해보면 나는 얼마 동안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의미 전달의 단위가 되는 곳에서 끊어 읽으면 되니까 주문장과 부사구 사이를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부사구인 for some time 앞에서 한번 끊어 읽으면 돼요. 자, 확인해 보세요. I will not go there for some time. 2. Tell me a story about an old man of the sea. 자, 2번인데요. 자, 해석해 보면 바다의 어떤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말해다오 이런 말입니다. 자,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사이에서 끊어 읽어주면 되니까 목적어 a story와 형용사구 about ER를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ell me a story about an old man of the sea. 3. I know that he is honest. 자, 3번이죠. 나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주절과 종속절 사이를 끊어 읽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that 앞에서 한번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know that he is honest. 4. The man I spoke to had no hair to speak of. 자, 4번이죠. To speak of는 부정문에 쓰여서 이렇다 할. 자, 이런 뜻이니까 The man I spoke to, 내가 말을 건 그 사람은 had no hair to speak of. 이렇다 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다. 자, 이런 말이 되죠? 자, 주부가 어디까지입니까? The man I spoke to까지죠? 자, 따라서 The man I spoke to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man I spoke to had no hair to speak of. 5. Next time you are in Seoul, come and see me. 자, 5번입니다. Next time you are in Seoul. 다음에 서울에 오면 come and see me, 나를 보러 와라 이런 말이죠. 주절과 종속절 사이를 끊어 읽어주면 되니까 종속절인 next time you are in Seoul 여기까지 읽고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Next time you are in Seoul, come and see me. 6. Whether he is coming or not hasn't been decided yet. 자, 6번이죠. Whether or not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니까 Whether he's coming or not, 그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는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hasn't 앞까지죠. 그래서 hasn't 앞에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Whether he is coming or not hasn't been decided yet. 자, C번은 문맥상 가장 강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C. 1. Whose house is this? It is my house. Whose house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집이니? It is my house. 이것은 나의 집이다. 자, whose 이렇게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소유격으로 물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소유격 my를 가장 강하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Whose house is this? It is my house. 2. Is that green car yours? No, the red one is mine. 자, 2번이죠. Is that green car yours? 저 녹색 차는 당신의 것입니까? No, the red one is mine. 아니요, 빨간 차가 제 것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자, 녹색 차가 당신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요, 빨간 차가 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green과 that를 이루는 red를 강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Is that green car yours? No, the red one is mine. 3. Are you from England? Yes, I am. Where are you from? 자, 3번이죠. Are you from England? 당신은 영국 출신입니까? Yes, I am. 예, 그렇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럼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런 얘기죠. 자, 당신에게 묻고 있으니까 you를 가장 강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Are you from England? Yes, I am. Where are you from? 4. Who did she go to the movies with? She went there with me. 4번이죠. Who did she go to the movies with? 그녀는 누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까? 이런 말이죠. She went there with me. 그녀는 나와 함께 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단어를 가장 강하게 읽으면 될까요? Who라고 물었으니까 그녀와 같이 간 사람, 즉 me를 가장 강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Who did she go to the movies with? She went there with me. 자, 이렇게 발음 연습을 다 해봤는데요. 자, 실생활에서 반드시 이렇게 한다, 이런 적극적인 기준은 아니죠. 그냥 말하는 사람의 그때 상황이나 기분,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거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